외부 이제 기어들이나 이런 분석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에는 이제 쌀가루가 나오니까 이제 빨리 갈았는데 지금은. 아니 근데 어떤 그 자동차 명장이 그러던데 뭐 연마제가 들어가 있다나? 그래가지고 연마제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길이 들어야 되는 한 1000km 정도에 갈아주는 게 맞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1000, 2000? 빨리 가는 게 보통 요즘에는 한 3000. 3000? 네, 좀 더 타시는 분들이 5000. 5000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시는데 한 10000km까지 타시는 분들도 있고. 6000이면 뭐 그냥 적당히 온 거네. 네,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신 것 같아요. 그래? 엔진을 커버를 뜯어야 되는구나. 몇 리터 들어가요? 6리터요. 6리터요? 네. 근데 이게 정품으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? 아니면 뭐 요즘에 합성유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, 싸제로. 근데 순정도 합성유가 들어가거든요. 아, 순정도? 네.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싸제 같은 경우는 이게 BTF 전용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, 합성유가. 그렇죠. 근데 이제 BTF가 달린 거는 꼭 BTF 전용 오일을 넣어야 되거든요. 아. 안 넣으면은 매연이 많이 나와요. 매연이 많이 나와요. 굳이 합성유를 안 갈아도 되는구나. 그러니까 정품으로 그냥 갈아도 충분하죠. 그리고 합성유는 또 훨씬 비싸잖아요, 가격도. 순정오일도 합성유예요. 일반 싸제 합성유. 근데 이제 거의 비싸던데요? 거품이 많죠. 예전에는 진짜 한 1000km면 거의 갈았던 것 같은데, 나는.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가지고. 다 말이 틀려요. 네, 뭐, 그냥 한 5000이나 뭐, 6, 7000에 갈아도 된다는 분들도 많고, 1000에서 2000에서 꼭 갈아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,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예전에 글스원에서 하는 무슨 이벤트에 당첨해서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네. 거기서 이제 교육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출고 때 오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가는 게 이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저도 어디서 그 말을 들어가지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말이 틀리고 업체마다 또 말이 틀리다 보니까 맞아요. 그냥 적당한 시기에 그냥 교환하는 게 3,000 정도에 갈아줘도 3,000 정도 이제 교환하시면 더 적당한 그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. 엔진 오일 필터. 아, 엔진 오일 필터 이렇게 생겼구나. 그 엔진 오일을 그 필터에다 다 이렇게 부스물을 제거를 해주는 거잖아요. 걸러주는 거죠? 그러니까 걸러주는 거잖아. 네. 그게 있어가지고 쇳가루가 나올 일이 없다 그러던데. 그게 없으면은 이제 더 그렇겠지만은. 저도 어디서 본 건데, 오일 필터가 그렇게 길지가 않대요, 수명이. 아, 길지가 않다고요? 네.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시는 게 이게 첫 오일인데, 네. 그 다음에는 언제 와야 돼요? 내가 이거, 그, 주행을 매일 안 하고,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그러지? 일단은, 저희가 키로서 적어드리는 거는 1만 키로로 적어드리는데. 1만? 네. 대략 한 1만? 1만이 뭐 1년 안에 못 오셨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보통 교환하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. 아, 6개월에 한 번? 많이 세워놓고 그러니까. 그리고 여기 뒤에, 엑스로 오일인가 대우 오일인가 뭐 그것도 갈아줘야 돼? 처음에? 처음에요? 그거를 갈아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.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된다 그랬구나. 그렇죠. 주기적으로 갈아주고. 아, 그 다음에 오일 갈 때 갈면 돼요, 그럼? 엑스로 오일이라고 하나? 엑스로 오일? 그렇죠. 대우 오일이라고도 하고 엑스로 오일이라고 말씀. 이게 4륜구동이니까. 예전에는 이렇게 통에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부었는데. 저 통 있어요. 이제 이것보다 이제 금액대가 좀 더. 근데 통은 왜 더 비싸요? 이제 등급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 오일이 석초 오일이라고도 있거든요.
그게 금액대가 좀 더 비싸요. 그건 얼마예요? 그거는 견적을 뽑아봐야 돼요. 통으로 나오는 건 더 비싸구나.